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수정됐지만 전문가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2.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정치인 2.1%에서 0.1%포인트 하향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인 1.9%보다 0.1%포인트 선방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3.0% 증가했지만 기업 재고가 수정치보다 소폭 늘어나면서 GDP의 하향 수정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22일 11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 대비 10.5% 감소한 476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0.2% 감소를 밑돈 것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판매 건수입니다. 이는 미국의 주택 산업계에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 주택 판매 계약의 만료 시점이 길어지면서 지표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수지 적자 확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 성장 확보를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6.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완만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프라 부문 재정 지출과 기업 감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중국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2.3%에서 내년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유 가격과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약 5년 4개월 만에 역전됐습니다.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33달러, 0.92% 상승한 36.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24달러, 0.66% 하락한 36.11달러를 기록하면서 1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WTI 가격이 브렌트유보다 비싸진 것은 지난 2010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40년 만에 미국의 원유 수출길이 열려 WTI에는 호재가 된 반면 북해의 산유량 증가로 브렌트유 가격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발생시와이드의 박진영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번 수정치 2.1%에 비해 조금 못 미친 2.0%로 발표가 됐는데요. 다만 시장 예상치는 웃돌면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제 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브렌트유 가격을 역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은 이처럼 WTI가 반등한 것을 반갑게 여겼지만 다만 유가 하락 기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어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보시죠. 어제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96%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88%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0.6% 오르면서 5,001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5,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일단은 WTI가 반등하면서 같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원자재 업종과 에너지주가 반등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소폭 상회한 것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3분기 개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GDP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어제 나타났었던 주택 지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규정이 바뀌면서 이 기존의 주택 판매분의 일부가 지표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유럽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에 일단 0.8% 올랐고요. 프랑스 CAC 지수가 0.05%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독일 DAX 지수는 0.09%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일단 WTI가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광산주가 반등을 했고요. 중국 정부가 또 경제 공작 회의를 통해서 유연한 재정 정책을 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유럽 증시에도 크게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전반적으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렌트유 가격이 연일 떨어지면서 어제는 WTI보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WTI는 0.9% 오르면서 36.1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0.66% 내리면서 36.11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브렌트유는 이로써 1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2010년 8월 이후 약 5년 4개월 만에 WTI 가격이 브렌트유보다 높아졌습니다. 자, 이는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소식 때문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길이 열리면은 이 WTI는 호재로 작용을 하지만요, 북해의 산유량 증가로 브렌트유 가격이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편 어제 이 WTI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요, 최근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유가가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오르고 일본은 내렸는데요. 일단 상해종합지수가 0.26% 오르면서 3,65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3,6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건데요. 선전지수는 0.9% 오르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경제공작회의에서 적절한 통화정책을 쓰고 재정적자 폭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책 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6% 내렸는데요. 일단 브렌트유가 하락하면서 항공주와 철도주가 수혜를 입었고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장 초반에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장중 내내 관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57% 오르면서 199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78% 내리면서 엿새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지만요. 코스피는 장 막판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일단 코스피의 구원 투수는 연기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의 2,242억 매수 가운데 연기금이 2,173억 원을 매수하면서 장 초반에 1,970 초반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반등했고요. 결국 3주 만에 1,990포인트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장중에 매도를 많이 줄여갔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1억 원 순 매도를 했는데요. 지난 14거래일 평균 매도액인 이 2,272억 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에 외국인의 매물 압박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슬슬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결국 반등에 실패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 기조를 장중 내내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내리면서 1,173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 방향성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대처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빔기범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정치 2.1%보다 조금 하향된 2.0%로 발표가 됐는데요. 하향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웃돌면서 시장이 좀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연준이 금리까지 인상을 한 가운데 이 미국의 경제 성장 이제 견조하게 좀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경제에서 주요 그 지표가 다수 공개가 되고요. 또 지난주에 그 연준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추가 금리 인상의 여부나 그 정도의 촉각을 좀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전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 지표로 뭐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어제 발표가 되었죠.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2.0%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1분기에 0.6%, 2분기에 3.9%, 그리고 3분기에 2.0% 성장을 확정을 지었고 또한 연간으로는 한 2.5% 성장이 거의 무난할 것이다라고 또 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의 11월 기존 주택 그 매매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간에 사실 그 이 어느 분야보다도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그 호조세가 지속적으로 그 이어져 왔는데 그런 상황 추세와는 좀 달리 그 전월 대비 한 10.5% 정도나 그 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늘이죠. 그래서 23일에는 그 11월 그 내구 재주 분지수 그리고 11월 그 개인 소비 증가율 그리고 11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 등이 또 발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서비스업 그 PMI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뭐 그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이 당시 크게 그 하락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크게 또 일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떤 이른바 그 연말 랠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이 금리 정책에도 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3분기 미국의 GDP는 견조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요. 앞으로 남은 경기 지표가 마저 어떻게 나올지 역시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는 또 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WTI는 올랐지만 브렌트유가 1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브렌트유 가격이 WTI보다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일단 WTI가 저가 매수세로 잠깐 반등하기는 했지만요. 전반적으로는 국제 유가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또 골드만삭스가 유가 20달러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 같은 유가 하락 기조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게 그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렌트유가 한 무려 한 11년 5개월 만에 그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WTI나 두바이유하고 뭐 약간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제유가 기준물로서는 브렌트유가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21일 그 영국 그 런던의 그 ICE 그 상업거래소에서 2월 만기 브렌트유가 전날보다 무려 1.4%나 하락을 해서 이 배럴당 그 36.3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2004년도에 7월 5일 이후에 그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되어 왔듯이 그 이런 유가 하락의 배경에는 공급 과잉과 그 수요 부족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또 올해는 좀 이례적인 그 엘니뇨 현상까지 있어서 또 올 겨울이 좀 따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유가 하락에 또 한몫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원유 부분에 있어서 그 공급 과잉은 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년에 그 이란이 국제사회 제재에서 풀려나서 그 국제 원유 시장에 아마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란이 한때는 그 오페크 국가 중에서 그 사우디 다음의 그 산유국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는 그 지난주에 무려 한 40년 만에 원유 금수 조치가 그 해제가 돼서 아마 미국도 오는 2030년까지 산유량이 하루 평균 그 120만 배럴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원유 수출 시장에 그 뛰어들게 되면서 기존 산유국들과의 그 증산 경쟁이 뭐 더더욱 그 치열해질 전망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역시 또 국제 유가 하락에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가 그 내년도에 국제 유가가 무려 배럴당 한 20달러 선까지도 뭐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각에서는 또 현재 수준보다도 뭐 더욱 낮아지면 이른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또 소폭 상승도 있을 수 있다는 뭐 전망도 있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이런 하락 추세가 다시 그 반전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유가의 하락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공급 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할 거라는 점, 게다가 미국이 원유까지 수출을 하면은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20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시장의 이야기는 좀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20달러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 글로벌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뭐, 호전되어서, 뭐, 금리 인상까지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유럽과 중국, 특히 중국의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미국과 이란까지 또, 뛰어든 원유 시장에서의 이 어떤 공급 쪽에서의 어떤 그 과잉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1년, 2년 후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상당히 결정을,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지금 이런 기대나 전망까지도 이 유가가, 다시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런 20달러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 일시적일지 뭐 중장기적일지는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20달러대 구간까지는 뭐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단기적이더라도 일단은 20달러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가 폐막을 했죠. 이 중국 당국이 아주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부는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 재정적자 확대마저도 감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재정적자 확대라고 하면은 세금을 조금 감소해서 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그렇다면 중국이 어떤 정책을 조금 더 좀 펼쳐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21일 폐막을 한 이른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또 재정적자 확대까지는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하는데 아마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도 거시경제 운용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 결정사항이 내년도 3월 양회 그래서 또 공식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2008년도에 뭐 대규모 유동성을 풀었던 그런 부양책하고는 내년도 정책은 이제 상당히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명히 밝히면서 또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개혁들이 좌절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위기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재정적자 비율을 또 완만하게 올려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프라 부문의 재정 지출을 확대시키고 기업 부문에 대해서 이 감세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 회의에서 이 내년에 5대 경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 산업 생산 능력 감축, 재고 정리, 부채 축소, 기업 비용 절감, 취약 부문 개선,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산업 생산 능력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눈에 띄는데요. 이를 앞세운 것은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보통 그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통 우리가 수요 관리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공급 측면의 어떤 구조 개혁에 그 이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공급 과잉이 이 오히려 그 중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그 해결하는 일련의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를 하겠다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 일부 산업에서도 상당히 또 현재 시급하게 또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공급 측 개혁까지 단행할 거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이제 국내 경제로 눈을 좀 돌려보면요. 한국은행이 12월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향후 1년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에 위험 기업의 비중이 20%에 다다를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점에서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충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충격이 나타날 경우 왜 우리 경제도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 연말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안정 보고서가 상당히 또 중요한 그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이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부문에까지 이 큰 그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분석을 연구를 통해서 그 중요한 결론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된 그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는 그 기업 부문에 대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담고 있는데 지금 그 금리가 그 향후 1년 동안 그 1% 포인트 상승할 경우에 그 유동성 위험의 기업 수가 아마 한 382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 또 1.5%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경우에 위험 기업 수가 한 431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GDP 성장률 측면에서 1%포인트 떨어지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1%포인트 하락 시에는 그 위험 기업 수가 한 370여 개, 그리고 1.5% 하락 시에는 390여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쉽게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듯이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그 어떤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보도나 그런 파산 위험에 그 몰리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런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그 한국은행은 그 최근 그 기업 부문의 유동성 그 위험은 그 부채 규모가 큰 대기업 중심으로 또 다소 악화가 되고 있고 이 조선 건설 등의 일부 업종에서 그 경향이 또 두드러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향후 급격한 어떤 경기 둔화 그리고 금리 상승 등 추가적인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하면 기업들이 그 일시적인 그 유동성 소진 또 유동성 부족 현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이 명목 GDP 대비해서 기업 부문의 그 핵심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데 지금 OECD 평균이 한 97%니까 뭐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이 기업의 또 이자 상환 능력 그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4.3배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러면 다른 그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런 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지난 그 며칠 전에 그 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상향되는 뭐 그런 그 기쁜 일이 있긴 했지만은 이 겉으로 보기보다는 좀 내적으로는 상당히 그 적잖게 또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파급 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들을 크게 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기업에 예상되는 타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국내에서는요, 조금 더 금리를 내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기준금리를 곧바로 따라 올리지 않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당장 또 우리가 금리를 따라 올리시기는 아니라는 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는 하고 있지만요, 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미국 금리를 그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뭐 그 방향성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오히려 뭐 더 내리라는 국내 금리 기준금리를 더 내리라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주문들이 좀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좀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런 그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또 정부까지도 같이 또 동조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내년 그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 없겠습니다. 또 하나 그 미국의 그 FOMC 금리 인상 결정 직전 전날에 발표된 우리나라 정부의 내년도 경제 운영 계획에서도 상당히 또 그런 그 유사한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디플레 우려가 심각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뭐 그 반 디플레 정책이다라고까지 뭐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미국과의 뭐 동조화를 끊으라는 뭐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도 있고요. 이게 사실 뭐 미국과의 동조화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끊고 싶은 끊고 뭐 붙이고 싶은 붙일 수 있는 게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그 이 정치 논리가 좀 경제 논리를 완전히 좀 지배를 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지금 또 기준금리가 사실 좀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도 뭐 지금 수출이나 소비가 좀 더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더 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나아지기는 그 어려워 보이고요.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뭐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 미국이 2016년도 내 1%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와는 독립적으로 또는 별개로 우리가 따로 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금리를 다소간이라 또 뭐 그 여건이 되는 대로 올려야 될 텐데 또 문제는 또 1200조 원의 가계부채 또 수많은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또 한계 기업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될 텐데요. 하여튼 현재로서 이 금리정책 또는 통화정책에 있어서의 그 자유도가 뭐 양방향으로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총선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기가 힘들 거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간 선물시장 마감 상황을 통해서 오늘장 시초가 예상해보고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야간 선물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뭐 그 장중에 뭐 그렇게 크게 뭐 포지션이 크다, 뭐 크지 않다라고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뭐 약간 강보합세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시장 대비보다 약 0.23% 오른 242.85에 마감을 했고요. 환산지수로 본다면 1995포인트 선에 해당하는 지수입니다. 개인이 303계약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321계약 정도를 매도를 했고 일단 외국인들은 27계약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베이시스는 2.63. 뭐 아직까지는 베이시스에 뭐 이렇다 할 그 청신호는 아직까지 지금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그 환입지 물량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들이 어제는 매도 물량이 좀 컸다라는 거는 아마 야간 선물 시장에 지금 전환됐던 그 선물의 그 물량들을 어제는 좀 일시적으로 1990선 포인트서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기관이 매도하는 야간 선물 마감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시초가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네, 어제도 뭐 장이 굉장히 좋았죠. 좋았고 요즘은 한 이틀 동안 제가 시초가를 좀 못 맞췄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초가 오늘은 한 1990선에서 1995포인트 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그 뉴욕 증시의 그 뭐 좀 약간의 오름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2.1%에서 2%대로 지금 일단 하향 조정은 되긴 있는데
일단은 그 미국의 경제 지표로만 보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 경제까지도 이렇게 실물 경제 지표를 판단하고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외국인들의 그 매수 물량이 그 글로벌 시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입된다라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뭐 10포인트밖에 안 남았지만 여기선 저는 한번 정각후향장으로 해가지고 다소 한번 조정폭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한국 증시까지도 이렇게 좀 이렇다 할 또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은 게 이제 아직까지도 뭐 계속 말씀드렸다면 유가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지금 IT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영업 실적이 지금 안 좋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지금 호불호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국내 증시에도 지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글로벌 시장과 일단 전체적인 뉴스 이슈를 통해서 1990에서 1995포인트 저는 한번 정각 후향적으로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1990에서 1995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서 어제 종가 근처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전강 후약의 가능성까지 열어주셨는데요. 연휴 근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죠. 뭐 산타랠리죠. 산타랠리인데 14개월 만에 1990포인트가 회복이 됐습니다. 1990포인트가 회복이 됐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IT, 자동차, 화학, 서비스, 철강, 뭐 다양한 섹터들의 양호한 모습이 있었죠. 일단 뭐 국민연금의 구원투수 역할까지 2170억 정도의 순매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춤했다라는 것도 이제 좀 양호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은 뭐 제가 그 항상 선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잠깐 하나 좀 해드리고 가는데 일단 프로그램 매매에는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께 잠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차익 거래는 현물과 선물간 차익 가격 차이를 이용한 자동 매매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차익 거래는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바스켓으로 묶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에 누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왜 베이시스 있죠? 네. 차익 거래에서는 그 베이시스를 이용한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덴코 베이시스 그리고 비차익 거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바스켓으로 묶어서 매매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최근에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패시브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덱스 추종형 펀드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이탈을 낼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 비차익 거래에서 마이너스 흐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거래에서 마이너스 흐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도 물량이 좀 커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바스켓으로 묶어 있는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업종 섹터별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조정이 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1조 7,115억 정도였고 전체 순매도는 3조 1,800억 원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반 정도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비차익 매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일단은 쉬는 시간에 자금 이탈이 해소, 잦아드는 것을 두 가지로 양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은 말씀드린 건 좀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선물관, 현물관의 그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이제 연말 배당 이후에 매물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스탠드 판단하면서 대응 전략, 외국인들의 관찰을 좀 더 우리가 좀 전략 구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산타랠리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도 활짝 핀 꽃으로 좀 펴서 2000포인트까지 회복이 되지 않겠냐라고 또 관망세를 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뭐 기관이나 증권사에서 항상 그렇죠. 뭐 또 2000선이 깨지면 뭐 굉장히 뭐 안 좋게 또 국내 증시를 얘기를 하고 2000선 회복이 된다 그러면 뭐 굉장히 뭐 매수 유호를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뭐 투자 전략
국가들도 있겠지만 일단 항상 저희들은 보수적인 관찰에서 대응을 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제는 제가 이제 종목군들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 유가와 지수의 어떤 그 영향적인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하고 건강관리기술, 자동차 부품주를 오늘은 좀 업종을 하면서 좀 종목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그동안에 좀 저유가로 인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대한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그 실적 부분 뭐 3분기 실적에는 굉장히 좀 안 좋았다 하면서 5천원대도 깨지면서 굉장히 지금 주가의 방향성을 지금 잃은 아시아나항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유가의 어떤 그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좋다라는 것 가격대로 인해서 일단 항공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또 방학 시즌.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건강관리 기술은 뭐, 유비케어 종목, 유비케어 있죠? 유비케어 같은 회사,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관망세 있고, 제가 종목 세일즈를 할 때, 유비케어도 지금 뭐, 그때 한번, 추천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앞으로 건강관리 기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헬스케어 부분까지도 지금 속하기 때문에 한번, 유비케어 한번 관찰해 주시고요. 뭐, 자동차 부품주는 계속해서 지금, 환율과 수출로 맞물리는 두 가지 일과 양득의 지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거 뭐 3기 오토 모티브나 대우에이텍, 대우신소재, 넥센타이어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넥센타이어를 제외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지금 중소형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받쳐지는 종목이고 또 기아차, 현대차의 고객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뭐 실적 배당이나 뭐 산타랠리를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개인 매매 활용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외국인들의 매도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포인트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주춤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또 어떤 조건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그치고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매도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연말 배당 이후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주식형 펀드로 지금 매수가 계속해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덱스 펀드에서도 지금 매도가 좀 주춤이 됐다라는 것은 일단 아직까지는 매수의 어떤 전환기죠. 즉 연말 배당을 빌미로 지금 매수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과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세가 지금 되게 좋았습니다. 양호했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의 한 해치 물량이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연말 배당을 노리는 차익 매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 배당 이후에 매물이 좀 크게 좀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미국 경제 그 지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제가 좀 염두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와 한국 경제의 우상향 방향이 계속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국면 동선이 놓여져 있냐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으로 지금 당분간은 매수 부분은 연말 배당까지를 노리는 일단 매물 압박은 좀 줄어들 반면에 일단은 매도는 연말 배당 이후에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한 1월 10일 정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한번 조정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이 부분 좀 포커스 맞추시면서 대응 전략 구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배당 이후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예상 시초가와 전략 이야기까지 샘플러스 김선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내렸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졌지만 그래도 매도폭이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시장 모습 어땠는지 먼저 자세한 정리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어제 우리 시장의 모습은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매도세 두 자릿수 미만으로 일단 매도폭 상당히 이제 그 좀 좁혀지면서 점차 외국인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장을 상승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엔 뭐 가장 큰 것 뭐니 뭐니 해도 국제 유가의 안정화 방향. 일단 뭐 WTI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뭐 35달러 전후에서 물론 지난 밤엔 36달러를 넘어서는 이제 그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만은 일단은 35달러에 대한 바닥 바닥론이 확산이 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들 전체적인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 일단 그 진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일단 뭐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더 코스닥 시장보다는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죠. 외국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보다 아무래도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 여러분들의 이제 그 관심이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어떤 그 특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보다는 연말에 따른 연말 임박에 따른 정리 매매 차원에서 점차 뭐 그 수익률을 그냥 제고하는 그런 수준의 그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오히려 수급 관련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말이 다가서 조금은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가져보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그 수급상에서 그 비중을 좀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려는 그래야만 내년에 대한 어떤 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도 미리 좀 염두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글로벌 증시의 상승의 가장 큰 배경 뭐냐면 해도 유가의 안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3분기 GDP 확정치에 어쨌든 뭐 예상치보다는 그 중간 수정치보다는 0.1%포인트 하향 조정은 됐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2.0% 확정이 됐죠.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그 외국인 글로벌 투자 심리 안정화가 상당 부분 꾀할 수 있다라는 경제 지표에 대한 일단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뭐 GDP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판 역할을 오늘도 역시 좀 해주지 않 우리 시장 내 기여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특징 업종 특징 종목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뭐 대우증권 관련된 대우증권 M&A 관련된 소식이 어쨌든 시장의 가장 큰 주류를 이뤘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시장 내 주식 주가에 큰 움직임은 나타나진 않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 2조 4천억을 뭐 입찰 금액으로 써내서 가장 최고가를 써냈다라는 그런 얘기 시장 내 전해 오면서 최우선 뭐 그 협상 대상자 뭐 그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인수 대상자가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확정이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인수 그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여주면서 1.1% 상승하는 그런 모습. 일단 상승폭이 어제는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 나타났죠. 반대편에 서 있는 대우증권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어제 같은 경우 6.8%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두 가지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수가격, 이제 그 인수 공모가격, 인수가격에 대한 산정은 일단 끝났다. 그래서 그동안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가의 어떤 그 상승 방향, 주가의 어떤 그 유지 방향, 그 매수 가격의 유지 방향을 꽤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일단 손을 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보이지 않은 손이면 분명합니다. 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꾸로 미래세 증권의 인수가 되게 되면 어떤 뭐 정체성의 문제랄지 일단 그 합병의 문제랄지 조금은 시장에서 대우증권의 어떤 미래 향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이런 두 가지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대우증권 6.8%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질 가치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대우증권 M&A라는 건 항상 이렇습니다. 본질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기대감 그리고 M&A의 어떤 그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그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회귀하는 부분은 본질 가치의 회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얘기를 잠깐 해보죠. 한국항공우주 사실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했었던 TX 훈련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걱정이 됐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이 부분이 지난 주말에 우리 시장에 들려왔으면 오면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조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또 이제 덩달아서 LIG NEXT1조차도 방산업체의 뭐 대표주자라고도 할 수 있죠. LIG NEXT1 역시 지금 동반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는데 어제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악재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상승 한 3%대 상승 반전했다라는 부분들 일단 뭐 악재는 지금 진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유가 반등, 유가가 이제 그 진정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WTI 기준으로 0.9%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항공업종을 좀 약세 전환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것. 아직까지는 뭐 유가에 대해서 이렇다 할 뭐 그런 얘기, 뭐 전망, 뭐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 결국 바닥 그리고 정확한 그 가격의 어떤 그 폭은 제조 단가로부터 분명히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브렌트 유가가 WTI 가격보다 하락한 가장 큰 배경에는 결국은 WTI 미국 국회에서 미국 원유 수출을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한 부분 이로 인해서 좀 가격 역전이 좀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오히려 WTI에는 호재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전략 후강의 장세를 보여줬는데 그 전략 후강을 이끌어 줬었던 가장 큰 부분 결국에는 업종 대표주들의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강세 부분이다. 강보합권에 일단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것이 어제 시장의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업종 대표주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유주, 화학주에 대한 어떤 그 제조 마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통상적으로 1사분기, 2사분기가 정유하고 화학업종에서는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떨쳐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개별 종목 얘기를 좀 해보죠.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IoT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삼진이라는 회사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삼진의 어떤 그 강한 모습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7.8%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월요일 역시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 이미 거의 뭐 100%가 넘는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IoT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016년 CES 1월 6일 날 개막이 되게 되죠. 결국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IoT하고요. 결국은 뭐 자동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뭐 최근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탑뉴스 중에 하나가 기아 자동차가 이번 CES 박람회에서 자율주행을 선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IoT 그리고 자동차 전기 전장 부품에 대한 그런 관심 계속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네, 파티 게임스 게임주들이 요즘 조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도 없고 큰 폭의 하락도 없는데 파티 게임즈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커지면서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좀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기관의 매도가 좀 출현이 되면서 6%의 하락 보였다라는 거 특징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아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정유화학 업종이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정유화학 부분 종목들을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정유화학 섹터의 매수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또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이 스마트폰주를 팔고 전기차와 디스플레이주를 샀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에 더해서 이 전기차와 디스플레이 업종까지도 앞으로 좀 좋다고 보시는지요? 예, 전기차와 디스플레이 업종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 가장 큰 배경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ES 박람회를 미리 염두에 두고 선침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봅니다.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2015년 CES CES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주요 화두는 디스플레이의 혁명이었습니다. 4K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UHD 텔레비전의 어떤 혁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디스플레이의 또 다른 변신 이게 더해져서 자동차와 맞물려지는 IT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모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우러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인 단순한 IT보다는 지금 현재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 변수 두 가지라고들 흔히들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첨두에 서 있는 것이 국제 유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있죠. 핵심 변수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도 이제 공교롭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국제 유가와 외국인의 수급 이 두 개가 결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인데요. 국제 유가는 경기 상황과 광장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 국제 유가가 될 것이고요. 금융 환경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이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경기와 금융 조금은 좀 둘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면은 분명하지만 굳이 구분을 해 본다라면 경기 환경과 금융 환경은 분명히 따로 띄어놓고서도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먼저 경기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죠. 국제 유가 WTI 기준에서 35달러가 공교롭게도 35달러 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일시적으로 이제 그 34달러 선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 이내 회복이 되면서 지금 현재 36달러 선에 와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이제 계속 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치킨 게임 양상, 오펙 국가와 비오펙 국가 간의 치킨 게임 양상에서 일단 지금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유가의 기준은 WTI 유가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유가 중에 세 가지가 있죠. WTI 미국 중심의 WTI가 있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중심의 두바이 유가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 유로존 북해산 중심의 이제 그 브렌트 유가 있습니다. 지금 브렌트 유는 어떤 그 시장에 일단 그 관심 물론 브렌트 유가와 WTI 유가가 역전됐다라는 얘기예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어떤 그 원유 수출 재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브렌트 유에 대한 어떤 그 가격 기준보다는요. WTI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 결정의 어떤 그 우선순위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앞서 있는 것이 국제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쫓아가는 것이 G2의 경기.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을 위한 좀 공격적인 경기 부양 선회다라는 그런 기대감 역시 시장 내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센티멘탈 관점에서 펀더멘탈 관점으로 바뀐다라는 것. 펀더멘탈 관점에서 가장 기저에는 결국은 경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수급. 일단 연말 들면서 이제 그 두 가지 차원이 이제 시장에 좌우 좌지우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과 관련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지금 이제 계속 연말까지 지금 유입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 종목들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형 종목들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계속 진행이 되고 되면서 외국인들의 주로 매도하는 업종 종목군을 딱 보면요. 1등에는 항상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거기에다 편안하게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 외국인 매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점차 외국인 매도세는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말 배당도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외국인 매도세는 분명히 진정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일단 국제유가 방향성과 달러 방향성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움직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둔화될 거라는 전망을 일단 주셨는데요. 자, 일단 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사실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코스닥과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그동안 대표님께서는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촉구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 대형주 접근이 유효한 중소형주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전략과 함께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략 이렇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대형주는요,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갖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이벤트 중심으로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세로 들어오게 되면 물론 이제 대형주,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변동성 장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연말로 다가갈수록 어떤 그 수익률 재고 과정에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공격적인 어떤 그 상황들보다는 어떤 그 튜닝 과정에서 수익률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일단 조금 좀 매도에 대한 염두는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연말까지 수익률 재고 과정이 진행되니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수익률 재고 차원에서의 어떤 그 수급 상황 꼭 지켜보시면서 안정적인 접근 이 가능한 안정적인 어떤 그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세워보자. 결국은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 투트랙 전략. 대형주에서는 경기 민감 대형주. 그다음에 그 코스닥 시장 중에서 안정적인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1월 이제 조만간 1월 시작이 되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관심 많이 갖죠.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 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어느 업종군, 어느 종목군에서 날지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근데 테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IoT와 관련된 부분, 전기 자동차 아니면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 계속 필요해 보인다. 태양광주도 최근 들어서 뭐 태양광에 대한 어떤 그 수혜 기대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생각을 해두시고요. 원자재주 관심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일단 경기 민감 대형주와 고성장주 투트랙 전략 오늘도 이어주셨습니다. 꼭 전략 참고해 주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양시장 모두 강보합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